안녕 주정뱅이의 속으로는 또 하나의 단편 카메라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 일은 어쩌면 10년 전에 지자체의 책임자가 그 길을 다시 포장하면서 아스팔트 대신 돌길을 깔기로 결정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는 2년 전에 문정이 관주에게 사진을 찍고 싶다고 말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정확히 말하면 1년 9개월 3일 전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게 1년 7개월 24일 전인데 문정은 그보다 39일 전에 그 얘기를 했다. 지나가는 말로 해본 소리였다. 사진을 배워서 찍고 싶어. 그럼 찍어요 하고 관주가 말했다. 내가 카메라 좋은 걸로 하나 사줄게요. 우리 같이 배워서 찍어요. 그 말에 문정은 어림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카메라 값이 얼마나 어마어마한데. 그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이갈지 마세요, 문정 씨. 그의 말대로 그녀는 어느새 턱을 내밀고 앞니를 좌우로 천천히 갈아대고 있었다. 다음 학기엔 조교가 될 거고 그럼 월급도 받게 될 거니까 교육 공무원이라서 교사 월급만큼 나온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관주가 조교가 되고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기 전에 그들은 헤어졌다. 그날 오후에 문정은 그때 그에게서 받았어야 할 카메라를 택배로 받았다. 관이가 보내준 것이다. 도대체 관이는 지난주 목요일 언제쯤 자신의 어떤 얘기에서 관주와의 관계를 눈치챈 걸까? 그리고 왜 끝까지 아른 채를 하지 않았던 걸까? 그러나 그런 건 이제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지난주 수요일에 박아나가 전화를 걸어 목요일 모임이 저녁이 아니라 점심때라고 알려주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아 갈까 말까 망설이던 문정은 가겠다고 했다. 점심 먹고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신다 해도 두세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관희 씨도 온댔어요. 박아나가 생각난 듯 말했다. 한동안 안 나왔잖아요. 문정이 놀라서 물었다. 그러니까요.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 몰라? 박아나는 하나도 궁금하지 않다는 투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아나운서들의 공통점은 직접 듣는 것보다 기계장치를 통해 듣는 목소리가 더 좋다는 점이었다. 관희 씨를 보겠구나 생각하니 문정은 기분이 묘했다. 헤어진 애인의 누나. 하지만 그쪽은 전혀 그런 줄도 모르는. 폐지된 지 2년이 넘은 라디오 프로그램의 팀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만나는 일은 흔치 않았다. 목요일의 모임은 그 당시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남자 뮤지션과 낭독자였던 박아나가 결혼을 앞두고 마련한 것이었다. 어쩌면 이 모임이 지금껏 지속되었던 건 그들 커플 때문이었는지도 모른다. 당시 팀원으로는 그들 외에 장피디와 구성작가였던 문정 그리고 관희가 있었다. 관희가 하는 일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녀는 음료와 간식을 챙기고 게스트를 스튜디오로 안내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주차권을 발급하는 등의 허드렛 일을 했다. 프로그램이 폐지된 후 관희와 문정은 다른 프로그램에 투입되지 못했다. 관희는 모임 초창기에만 잠깐 나오다 언제부턴가 나오지 않았는데 박아나의 말로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거나 짧게 불참을 통보하는 식이라고 했다. 같이 일할 땐 몰랐는데 괜히 기분 나빠 하고 박아나는 물방울이 통통 튀는 듯한 목소리로 투덜거리곤 했다. 목요일의 모임은 문정의 예상보다 훨씬 일찍 끝났다. 강남에 있는 파스타집에서 만나 점심을 먹고 자리도 옮기지 않은 채 앉은 자리에서 후식으로 제공되는 커피를 마셨다. 결혼을 앞둔 커플에게서 둘이 교제하게 된 계기와 과정을 간단히 듣고 청첩장을 받는 걸로 끝이었다. 예비 신랑 신부는 결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지 서둘러 주차장으로 내려갔고 장 PD도 급한 약속이 있다며 택시를 타고 가버렸다.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문정과 관희만 강남 대로변에 우두커니 남았다. 하늘은 맑고 가을 볕은 바삭했다. 길가의 가로수 잎은 도토리 빛깔로 물들어 있었다. 문정이 어디서 차라도 한 잔 더 마시고 가자고 얘기하려는데 관희가 말했다. 어디로 가세요? 나는 전철 타고 갈 건데. 나도 전철 탈 거예요. 아, 네. 관희의 태도가 왠지 무심해 보여 문정은 차 마시자는 얘기를 꺼내지 않았다. 관희는 점심을 먹을 때도 억지로 끌려 나온 듯 말없이 앉아있더니 청첩장을 받고는 미안한데 난 못 가겠네요 하고 말해서 분위기를 서먹하게 만들었다. 그럴 거면 왜 나왔지 하는 얼굴들이었다. 그들은 전철역을 향해 걸었다. 역 개찰구를 통과하고 나서 관희가 문정에게 어디서 내리느냐고 물었다. 문정이 내릴 역을 말하자 관희가 걸음을 멈추었다. 네? 문정은 자신이 내릴 역을 한 번 더 말해주었다. 관희는 낮은 목소리로 그 역의 이름을 되뇌었다. 잘 모르는 역인가 싶어 문정은 이전 역과 다음 역의 이름도 말해주었다. 알아요, 거기. 이렇게 말하고 관희는 무거운 걸음을 떼놓았다. 문정도 예의상 관희에게 어디서 내리느냐고 물어보았다. 네? 관희가 얼빠진 얼굴로 물었다. 어디서 내리냐고요? 아, 저는 거기서 한참 지나서 내려요. 무슨 대답이 이런가 싶었지만 문정은 더 묻지 않았다. 박아나의 말대로 같이 일할 때는 몰랐는데 괜히 기분이 나빠지려고 했다. 관희는 전철을 타고 가는 내내 컴컴한 유리창만 바라보고 있었다.
내릴역이 가까워서 문정이 잘 가라고 인사를 하자 관희는 어리둥절한 표정이 되었다. 문정이 옆에 있었다는 사실마저 까맣게 잊은 모양이었다. 문정은 몸을 돌려 내리는 사람들 뒤에 붙어섰고 열차가 멈추자 내렸다. 관희가 자신을 보고 있지 않을 것 같아 문정도 돌아보지 않았다. 전철이 떠나는 굉음이 울리고 잠시 뒤에 문정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설마 하고 돌아보니 관이었다. 왜 여기서 내렸어요? 그게... 관이는 머뭇거렸다. 이 동네 볼 일 있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럼 왜요?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문정은 관희의 작은 눈을 유심히 들여다보았다. 일단 겉으로 보기에 눈이 휙 풀렸거나 광기에 번득이거나 하는 건 아니었다. 문정이 뭘 의심하는지 알아차린 관희가 희미하게 웃었다. 나 아직은 안 미쳤어요. 문정도 싱겁게 웃었다. 문정 씨, 나하고 술 한잔 안 할래요? 문정이 놀라 술이요 하고 되묻자 관희는 혼자 마시기가 무서워서요 했다. 왜요? 그냥 이 동네 가요. 관희는 막막한 얼굴로 주변을 돌아보았다. 그저 평범한 전철역일 뿐이었다. 이 동네가 왜요? 아는 술집도 없고. 문정은 짓궂은 마음이 되었다. 그럼 내가 괜찮은 술집 알려줄까요? 치킨도 잘하고 맥주도 맛있는 대로? 그게 아니라요. 관희는 빚을 얻으러 온 사람처럼 양손을 번갈아 만지며 땀을 닦는 동작을 했다. 내가 살게요, 문정 씨. 마시기 싫으면 잠깐만이라도 같이 앉아 있어줘요. 내가 이 동네 어딜 가봐야 하는데, 아니, 안 갈지도 모르고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래요. 잠깐만 같이 있어줘요, 문정 씨. 이 동네에 볼 일 없다면서요 하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관희가 아무거나 괜찮다고 해서 문정은 골뱅이 무침과 생맥주를 시켰다. 치킨을 아주 잘하는 집이었지만 점심을 먹은 지가 얼마 안 되었고 관주가 이 집 치킨을 좋아했다는 생각이 문정의 마음을 쓸쓸하게 했다. 이 동네에서 쭉 살았어요? 관희가 물었다. 3년 좀 넘었어요. 문정이 말했다. 몰랐어요. 우리 그렇게까지 친하진 않았나 보죠. 그랬던가요? 이렇게 말하고 관희는 웃는 시늉을 했다. 작은 눈, 작은 코, 작은 입에 광대뼈가 조금 도드라져 작은 언덕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 같은 느낌을 주는 얼굴이었다. 골뱅이 무침과 생맥주가 왔다. 그들은 잔을 부딪히고 맥주를 마셨다. 문정은 그동안 자신이 맥주를 무척 마시고 싶어 했다는 걸 깨달았다.
관이가 양손에 포크를 쥐고 골뱅이 무침과 국수를 섞기 시작했다. 예전에도 술자리에서 수저를 챙기고 음식을 나누고 계산을 처리하는 일은 관이가 다 맡아 했다. 문정이 업무도 끝났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해도 괜찮다면서 그냥 하던 사람이 하는 게 편해요 했다. 문정이 요즘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묻자 관이는 원룸 테를 관리하는 총무일을 한다고 했다. 관이가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서 문정은 임용고사를 준비한다고 대답했다. 붙기만 하면 당신 동생만큼이나 어마어마한 월급을 받게 될 거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렵다던데. 관이가 포크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시험이 다 어렵죠. 맞아요. 탁자 왼편에 가을 오후의 햇살이 널찍한 직사각형의 넓이로 펼쳐져 있었다. 맥주잔에 햇살이 비치면서 거품이 눈부시게 반짝였고 골뱅이 무침 접시에서 지푸른 오이 껍질이 싱그럽게 빛났다. 같이 라디오 프로그램 일을 하던 2년 전만 해도 문정은 28이었고 관이는 29이었다. 관이와 2살 터울인 관주는 27이었다. 아직도 20대인 사람은 그밖에 없구나 하고 문정은 생각했다. 유리창 밖에 노란 소국이 모래시계처럼 허리가 잘록한 화분 위에 반원형으로 소담스레 피어 있었다. 문정이 포크로 빨갛게 묻혀진 국숟가락을 말아 올리는데 관이가 불쑥 말했다. 나는 급속도로 나쁜 사람이 돼가고 있어요. 문정이 가볍게 대꾸했다. 누구나 나빠져요. 그럴까요? 문정은 국수를 호로록 빨아들이고 말했다. 나이가 드니까요. 그런 거 아닌 거 알면서 문정 씨도 느꼈을 거면서 국수를 씹다 말고 문정이 물었다. 내가 뭘? 관이는 문정의 말을 가로막고 뜬금없는 얘기를 꺼냈다. 우리 원룸텔 현관문 번호가 3366 샵이에요. 관이는 치통을 앓는 사람처럼 얼굴 한쪽을 찌푸린 채 말했다. 이렇게 간단한 조합인데도 한 번도 제대로 누르고 들어오지 못하는 남자가 있어요. 외국인인데 불법 체류자 같아요. 매번 삑삑 에러를 내요. 어떤 땐 두 번, 어떤 땐 세 번 만에 겨우 들어오고, 안 그러면 내가 열어줘야 해요. 언젠가는 몇 번 만에 겨우 들어오면서 3366이 어쩌고 해요. 그래서 뭐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번호는 잘 눌렀는데 이번엔 샵 대신 별을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 모양을 생각하라고 했어요. 문 모양이 별보다는 샵하고 더 비슷하잖아요?
문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네요. 그런데도 또 별을 눌러요. 그럴 때마다 문 모양을 생각하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그냥 흐흐 웃고 그만이에요. 머리가 지독히 나쁜 남잔가 봐요.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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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이가 고개를 마구 내저었다. 문정은 그런 돌발적인 행동에서 관이의 상태가 정말 좋지 않다는 걸 느꼈다. 관이는 맥주를 마시더니 또 다른 얘기를 시작했다. 뉴스에도 잠깐 나온 얘긴데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어떤 사람이 골목에서 뭘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사진으로 찍었대요. 문정은 관이의 어수선한 얘기를 잘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도대체 누가 누구를 찍었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절이나 고시원 같은 곳에 혼자 오래 틀어박혀 지낸 사람들이 그렇듯 문정은 혹시 관희 씨가 문제인 게 아니라 자신이 계속 어떤 소통에 실패하고 있는 건가 생각했다. 골목에 있던 사람이 나와서 자기를 찍었냐고 물었대요. 이 사람이 안 찍었다고 했대요. 그 사람이 자기를 찍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빨리 지우라고 했대요. 이 사람이 정말 안 찍었다고 하고 그냥 지나갔대요. 관이는 맥주를 마시고 나서 누가 회방이라도 놓을까 두려운 듯 빠르게 말을 이었다. 그 사람이 골목에서 단단한 걸 가지고 나와서 이 사람 등을 후려쳤대요. 이 사람이 쓰러지니까 카메라를 빼앗아 갔대요. 세상 무섭네요. 문정이 대꾸했다. 그 사람도 불법 체류자였대요. 그래서 그랬대요. 사진 찍혀서 붙잡혀 갈까봐 모자도 쓰고 있었으면서. 관이는 맥주를 마시고 잠시 숨을 고르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총무니까 나는 방 열쇠를 다 갖고 있어요. 어느 정도 얘기에 집중하게 된 문정이 긴장하여 귀를 기울였다. 어느 날 불법 체류자들 방에 몰래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음료수에 약을 타는 상상을 해요. 무슨 약을 탈지 그 약을 어디서 구할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을 타는 거예요. 관희 씨, 그 생각이 너무 간절해서 밤에 잠도 안 와요. 문정은 자기도 모르게 물었다. 동생은요? 관희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했다. 여기저기 불법 체류자들 전지예요. 우리 원룸 텔에도 그런 인간들이 득식을 거려요. 문정은 득식을 거린다는 말에 살짝 서름이 끼쳤다. 다음 달엔 이 일을 그만둘 거예요. 이사도 갈 거고요. 이러단 내가 미치고 말겠어요. 관희 씨. 왜요? 관희가 포크로 샐러드를 뒤적였다. 동생하고 같이 안 살아요? 동생요? 관희는 악몽에서 깬 사람처럼 뚱한 얼굴로 문정을 노려보았다. 남동생이요. 요즘은 둘이 같이 안 살아요? 결혼했나요? 관이가 샐러드를 뒤적이던 포크를 내려놓았다. 내려놓은 포크 끝에 묻은 드레싱이 당근빛으로 반짝였다.
문정 씨. 문정은 어색하게 팔을 문지르며 관희를 보았다. 관희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어디가 아픈 것 같기도 했다. 문정은 관희의 입에서 그가 결혼했다는 얘기가 나와도 침착하리라 다짐했다. 예전에 내가 문정 씨한테 내 동생 얘기한 적 있어요? 네? 우리 그렇게까지 친하지 않았다면서요. 나 아무한테나 동생 얘기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문정 씨한테 동생 얘기 한 적 있냐고요. 한번 봤잖아요. 문정이 말했다. 네? 누구를요? 우리 관주를요? 문정 씨가요? 관희가 정말 깜짝 놀란 것 같아 문정도 깜짝 놀랐다. 기억 안 나요? 뭐가요? 개편 때 우리 프로 없어질 거라고 어디서 장 PD가 얘기 듣고 온 날이요. 그날 뭐요? 다들 붕괴해서 술 마시다가 2차 끝나고 가고 우리 둘만 남았었잖아요. 오늘처럼. 관희는 생각이 날 듯 말 듯한 얼굴로 문정의 말을 듣고 있었다. 관희 씨가 나보고 한 잔만 더 하자고 해서 그러고 보니까 오늘도 관희 씨가 먼저 한 잔 하자고 했네요. 그래서요. 그래서 우리 둘이 곱창집 갔잖아요. 아, 생각났어요. 관희가 환하게 웃었다. 예전에는 이렇게 잘 웃던 여자였는데 하고 문정은 생각했다. 맞아요. 되게 추운 날이었죠. 우리 둘이 어딘가 더 가긴 갔었는데 거기가 곱창집이었구나. 또 문정은 잠시 망설였다. 관희가 흥미를 느낀 듯 재촉했다. 또 뭐요? 그날이 관희 씨 동생 제대하던 날이었잖아요. 관희의 표정이 굳었다. 관희 씨가 그거 까먹고 많이 취했었잖아요. 그래서 남동생이 데리러 왔었잖아요. 관희는 멍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탁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손으로 눈가를 짚었다. 탁자 왼편의 햇살은 어느새 반짝이는 얇은 끈의 두께로 줄어 있었다. 문정은 여기까지만 얘기하자고 생각했다. 그 후에 그와 더 만난 건 얘기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어차피 헤어졌으니까. 문정은 그를 관주야 하고 불렀고 그도 처음엔 누나라고 하다 세 번째 만났을 때부터 문정씨라고 불렀다. 문정이 말하지 말라고 했고 그도 동의했으므로 관희는 둘의 교제를 알지 못했다. 굳이 숨길 이유는 없었는데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다 하는 생각이었다. 같이 일했던 동료의 동생 또는 누나와 같이 일했던 동료와 사귄다는 게 좀 개면적었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더 그랬다. 계속 만났더라면
관이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만난 것은 영화관이었다. 그러니 그들이 헤어진 곳도 영화관이었다. 1년 7개월 24일 전. 그들은 복합 쇼핑몰 옥상 주차장에 나란히 서서 옥상 난간 너머로 펼쳐진 검게 휘어진 철도와 상가의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관이가 사준 봄 점퍼를 입고 있었는데 짙은 갈색에 부직포 모양의 가는 골이 들어간 고급 점퍼였다. 문정이 옥상 화단에 걸터앉자 그가 점퍼를 벗어서 건넸다. 깔고 앉아요. 됐어, 괜찮아. 깔고 앉으라니까요. 그가 점퍼를 그녀 손에 쥐어주었다. 됐어, 정말. 그녀는 점퍼를 그의 발에 도로 얹었다. 깔고 앉아요. 바지 더러워져요. 그가 점퍼를 그녀 옆자리에 깔았다. 그녀가 얼른 점퍼를 집어 탁탁 털어 그에게 주었다. 점퍼 더러워지잖아. 그녀는 화단에 앉은 채로, 그는 선 채로 말없이 담배를 피웠다. 그가 담배를 끄고 점퍼를 입으면서 말했다. 문정 씨 참 고집 세다. 그러는 너는 이라고 말하려다 문정은 그만두었다. 그들은 영화를 보러 들어갔고 영화를 보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화를 보고 나와서 담배를 피우면서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말없이 몸짓만으로 헤어지는 인사를 나누었다. 그게 끝이었다. 문정도 연락하지 않았고 그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청바지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고 그녀는 관이가 사준 그의 새 점퍼를 더럽히지 않으려 했다. 그뿐이었다. 가슴 떨리게 시작된 그들의 연애는 두 달도 못 되어 그토록 사소하게 끝이 났다. 그 후 문정은 앞니를 가는 버릇을 고치려고 노력했다. 일을 갈 때마다 이 갈지 마세요, 문정 씨 하는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고 그럴 때마다 또 자신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두 달 뒤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나서부터 그 버릇은 싹 없어졌다.